자재천상왈 서자 여사 부인저 불사 주야로다. 저게 다 중요한 것을 여기다 지금 빼놨는데, 요 내용 밑에다가 뭘 썼냐면, 맹자 2루 하편 제18장이라고 하나 써놓으세요. 맹자 2루 하편 제18장 가셔서 원문 꼭 찾아서 읽고, 제가 시간 됐으면 진작에 하나 써드렸을 텐데, 일단 자, 요 해석에 대한 해석을 가장 잘한 것이 바로 맹자입니다. 공자가 제 천상화라면은 냇가 위에 계시면서, 그러니까 냇가 저 뭐야 뚝방에 이렇게 서서 흘러가는 물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 가는 것이 이 같구나. 이렇게 되죠. 가는 것이 이 같구나. 불사주야로다. 자, 밤낮을, 낮밤을 쉬지 않도다. 그랬습니다. 자, 끝없이 계속 흘러가는 물을 보고서는 이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그 맹자 2루 하편에 맹자의 제자인 서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을 들어서. 공자님께서 저 냇가 위에 올라가서 저 뚝방에 서가지고서는 아, 저 무리여 무리여 그때는 수제여 수제여 그럽니다. 무리여 무리여 불사주야로다 이렇게 표현했죠. 밤낮을 쉬지 않도다라고 하셨는데, 대체 이것은 무엇을 말한 겁니까라고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랬더니, 맹자가 만약 원천이 혼원하여, 다시 말해서 근원이 되는 샘물이 아주 깊고 깊어서, 그죠? 아무리 흘러도, 그죠? 그래서 근원이 깊은 물은 뭐예요? 쉬지 않고 계속 흐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7, 8월지간에, 그죠? 여름철, 장마철에 그냥 반짝이서 비가 와르르 내리면은 어떻게 돼요? 그 웅덩이들인 것들 다 채우죠? 다 채우지만은 그건 근원 있는 물이 아니죠. 그때 패인 웅덩이에 그때 잠깐 내린 비에 의해서 다 채워졌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마르는 것은 가만히 서서도, 그죠? 다 마르는 것을 볼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바로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군자는 바로 만약 성문 과정을 부끄러워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문 과정. 자신의 소문이. 다시 말해서, 군자의 그 마음의 심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깊고 깊어서, 아까 얘기하면 공자의 뭐예요? 앙이 미고하고, 그 다음에 첨지 미견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첨지 뭐예요? 아까 천지, 아니 뭐죠? 첨지, 제전이나, 그 다음에 후련, 제후라라고 했던 내용이 있죠. 그래서 그 깊고 깊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성문이, 소문이죠? 소문이, 과정. 그 사람의 그 실지보다도 지나친 것을 성문과정. 사람의 실지보다 지나친 것을 군자 치진이라. 군자는 바로 부끄러워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 끊임없이 계속 흘러가면서 주변을 적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 바로 원천이 깊은, 그죠? 근원이 깊은 이런 그 샘물처럼, 그다음에 군자의 덕은 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표현한 말입니다. 그래서 근본이 있어야 된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두루두루 그 근본이 있어야 두루두루 멀리까지, 저 흐르는 물이 어디까지 간다? 사해에 흘러가듯이 멀리까지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여기서 제자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항상 먼저 뭐냐면은, 근본부터 그저 바르게 차곡차곡 잘 닦아라 이렇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부끄러워할 치찌 치지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거기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반드시 맹자의 그 2루 하편 제18장과 더불어서 같이 보시면은 가장 정확한 뜻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역으로 표현하자면 군자의 자강불식을 얘기하는 거죠. 끊임없이 항상 노력하는 것. 스스로가 굳세어서, 그 다음에 쉼이 없는 것. 군자 자강 불식. 해서, 자, 곤궤에 대해서는 뭐라 그랬죠? 그렇게 해서 후덕재물 하는 거죠. 덕을 두터이 해서. 그죠? 덕을 두터이 하여야, 그 다음에 뭐 한다? 두루두루 두루두루 만물을 다 실을 수 있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을, 그죠? 이렇게 돼. 이게 이제 근원이,
탄탄하게 되는 거죠. 후덕 재물의 그러한 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 반도 입히 못하죠. 반쯤 가다가 패하거나 아이고 못하거나 하는 일은 없게 되는 거죠.